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경북 경주시 시골 마을에 와 있습니다. 마을이 여기 경주시지. 경주시청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 타고 한 4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좀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요즘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닷가나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는 이런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된다. 커피 한 잔에 뭐 3,000원 팔았을 때 원가 뭐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마진 좋다. 이거 돈 되겠다 해서 막 이제 카페를 창업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런 직접 재료비보다도 건물,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 금액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평일날은 뭐 장사 안 되죠. 주말에는 손님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짜리 뭐 이런 걸 팔았을 때 하루에 한 200잔은 팔아야 60만 원 매출이 나오고 유지가 되는데 그 정도 팔기는 불가능합니다. 새로 지은 카페 바로 옆에는 지금 폐업한 가든 같은데 그 식당 건물이 오래된 게 흉측스럽게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카페 오는 손님들이 저 흉측스러운 저 건물 보고 다음에 또 올라 하겠느냐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 폐업한 가든은 지금 뭐 완전 잡초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은 거의 없고 지금 뭐 흉물처럼 이렇게 산속에 폐가로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저기 건물 아래쪽에 보니까 그 가든의 용품들 막 쓰레기들 지금 1층에 다 모아놨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저 계단 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짖고 있어요. 아마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계단에 저기 잡초 보면은 사람이 왕래한 흔적이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인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만 묶어놓고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뭐 밥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2019년 10월 달력까지 지금 걸려져 있는데 아마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 바로 보이는 계곡 쪽이죠. 여기에 이게 뭐 캠핑장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작고 아마 전원주택 부지나 펜션 자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카페 내부에 들어왔는데 참 요새 뭐 우죽순 카페 많이 생겼죠. 예, 창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 무슨 사업해가지고 돈좀 된다 하면은 또막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막 달려들어서 또 새로 건물 짓고 이렇게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당도 그렇지만은 뭐 80%, 70%, 80%는 망하죠. 뭐한 1, 2년 내에. 그래서 이런 사업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줍잖게 매출 별로 많이 안 오는 그런 식당들이나 카페들은 결국에 건물주만 먹여 살립니다. 여기도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인데 폐업을 했네요. 아마 폐업한 지 오래돼 보이는데 이런 시골에 이 폐업한 모텔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서울 지역 쪽 도시 쪽은 뭐 이런 게 폐업을 해도 또 누군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솔직히 이거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은 엄청난 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이 오느냐, 그게 문제죠. 안 오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철거를 하려 해도 이 철거비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놔둡니다. 저도 예전에 그 PC방 하다가 투자해서 말아먹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솔직히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또 무슨 다른 사업에 투자할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는 갭발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도 쭉 장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바로 또돈 된다 싶으면 경쟁업체가 들어섭니다.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고향의 후배가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그 후배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장사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종업원들 먹여 살리려고 제가 횟집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왜 하니까 종업원들은 월급을 뭐 260만원, 70만원 그렇게 주는데 자기는 임대료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200만원도 집에 가져가지 못한답니다. 사장이 그렇게 200만원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후배가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재 없는 물고기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돈도 못 벌고 예, 물고기만 많이 죽였습니다. 참 물고기들한테 미안합니다. 막 그렇게 술 한잔 먹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후배 사장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치고 참모가 매운탕이나 반찬 주방에서 준비하고 또 손님들한테 서빙하는 아주머니 하나 있고 그래서 총 종업원이 두 명입니다. 이 두 명 월급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달에 뭐 1,100, 2,000 이렇게 벌어봐봐야 임대료 주고 뭐 전기세 떼고 뭐 떼고 재료비 빼고 나면은 사장은 이 종업원들보다 훨씬 작은 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산 쪽에 있는 폐업한 가든입니다. 이 가든은 좀 위치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저 아래쪽 마을도 이렇게 훤히 내려 보이고 맞은편 산도 이렇게 경치가 멋지게 보이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매매로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물건으로 내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임금만 올랐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뭐 곡물 가격, 식재료비 가격 다 올랐죠. 인건비 오르고 식재료비 오르고 예, 식당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면 손님이 또 안 오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줍니다. 그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데 사람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은 숙식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에도 방을 얻어줘야 되고 밥값 하루 세 끼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월급보다 한 100만원 이상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일본 사람보다 월급을 한 70% 80% 밖에 안 줍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점포들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코로나 때 폐업한 업소들에 대해서 뭐 재도전 장려금 해가지고 5만 점포에다가 100만원씩 지급을 해준답니다. 그거를 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5시간 교육을 이수하면은 그 지원금 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붕괴, 몰락, 이게 지방만의 이야기일까요? 서울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결국 지방의 이런 몰락의 여파는 서울까지도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